박채현 학생 단어 2의 2-1 단어. 일단 1대1 수업할 내용들 알려주고요. 지금 오답이 많아서 다시 한번 고쳐서 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이야. 그러면 무슨 시죠? 하다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지금 현재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과거에 너를 좋아했었다란 얘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좋아했었다 할 때는 하다시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냐? 하다시에 과거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과거형은 하다시 이 경우에 like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속에 did가 숨어 있게 돼요. did가 do의 과거형이에요. do나 또는 does의 과거형이고 이런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iked의 뜻은 자 like는 좋아하더라 했죠. liked는 좋아 했다 또는 좋아했었다라는 하다시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like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까 얘기했는데요. like 속에 to가 들어가면 like 그대로 쓰이고요. 잠깐만요. 자, 전에 배운 거 있는데요. 아이고 자꾸 뭔가 방해하는 게 나타나네요. 잠깐만요. 전에 채연이가 뭐 그가 좋아한다라는 얘기할 때는 he likes 이렇게 되거든요. like가 아니고 likes 되는 이유는 he나 she나 it이 뭐뭐 하다 할 때는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 해서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인데 이건 둘다 현재 시제란 말이야. 현재 시제일 때는 does나 do가 숨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do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does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했어요. 근데 뭐뭐 했었다 할 때는 뭐가 숨어 있냐면 did가 숨어 있었고요. 그래서 I liked you 하면 I like you는 현재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라 했죠. I liked you는 과거에 좋아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tell도 마찬가지. tell 보면 tell도 told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tell은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으면 tell 그대로 쓰이고요. tol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tell 속에 did가 들어가면 tol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투텔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투텔은 네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 있대요? 텔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네 가지 뜻으로써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뜻이 될지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됩니다. 자, 하다시 앞에 to가 붙이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에 tell이 붙어 있으니까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라는 네 가지 뜻 중에 무엇이 될지는 문장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write의 뜻이 뭐예요? 글씨를 쓰다죠. 그러면 쓰다가 write이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또 to가 붙었죠. 그러면 to write은 무슨 뜻으로서 쓰일 수 있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꾸 할 때마다 채연이가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얘가 쓰던데 쓰다라는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쓰는 것이 될 때도 있고 쓰기 위하여로 쓰일 때도 있고 쓰기 위한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니까 써서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To write이 될수 있는 네 가지 뜻이 뭐라고요?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알겠습니까? 자, 쓰는 것으로 쓰였을 때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쓰다 였는데 앞에 to를 붙여 쓰는 것이 되면 이건 하다시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거예요. 쓰다는 뭐뭐 하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쓰는 것을 좋아해 하면 무엇을 좋아하니 쓰는 것을 좋아해. 그 다음에 쓰기 위하여 란 뜻으로 쓰이면 왜, 아 영어로 why인데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일 때는 뭐뭐 하다가 어떤 시가 되었답니다. 어떤 시간, 글씨를 쓰기 위한 시간. 어떤 종이, 그 편지를 쓰기 위한 종이. 어떤 종이, 쓰기 위한 종이. 그 다음에 뭐뭐 해서도 마찬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걸로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I want 뒤에 to write 쓰면 내가 원한다고 했어요. 내가 want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to write은 내가 원한다고 했으니까 쓰다 라는 말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냐? 내가 원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쓰는 것을 원한다. 내가 글씨 쓰고 싶어요. 이 뜻이고요. 똑같은 to write이 I sat on the desk to write 이렇게 쓰이면 내가 책상에 앉았단 얘기야. 이거 I가 sat 했다.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내가 책상 위에 앉았다. 뒤에 to write은 이번에는 쓰는 것이 아니고 글씨를 쓰기 위해서 어디에 뭐 했다? 책상 위에 앉았다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to write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뜻을 그래서 다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엔 it's time to write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 됐다? 쓰기 위한, 이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쓰기 위한, 쓰기 글씨 쓸 시간이야, 말하기 할 시간이야, 쓰기 할 시간이야 이런 거 할 때 이때는 쓰기 위한이란 뜻이 됐고요. 선생님 지금 to write을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갈 때마다 뜻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I am tired to write 했어. 그러면 나는 피곤하다고 한 거야. 난 피곤해. 왜? 뭐뭐 해서, 글씨 쓰기를 해서 피곤합니다. 왜? 라는 질문. 이번에는 무슨 뜻이 됐냐? 뭐뭐를 써서 라는 뜻이 된 거야. 그래서 네 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장 속에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였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은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이고 스토리즈는 이야기들이란 뜻인데요. 이야기는 이번엔 이름씨야. 이름씨, 이름씨 중에서 명사라고도 합니다. 이름씨 중에서 셀 수 있는 거면, 셀 수 있는데 하나면 문장 속에서 a story 이렇게 써. 하나의 이야기. 근데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여럿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이름씨 뒤에 s나 es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스토리에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야기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줘야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n은 세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재현아 무슨 뜻이에요? 대는 뜻 하나라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너무? 너무는 투인데요. 투가 너무란 뜻도 있고요. 또한 역시란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역시는 비슷한 뜻이고요. 너무는 다른 뜻이라서 이 두 가지 뜻을,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둬도 되고요. 또한 역시는 같은 뜻이니까 이런 뜻이었고요. 대는 자 이러면은 다음 과정에는 읽기를 할 수가 없어.
때는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요. 그런 다음 이란 뜻도 있어. 근데 이 세 가지 뜻을 왜 알아둬야, 아까 전에 to write도 네 가지 뜻을 다 알아둬야 된다 했죠. 왜 네 가지 뜻을 다 알아둬야 되냐면은 이 네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는데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가 네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 그런 경우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 될지 결정 알려면 네 가지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then도 세 가지 뜻을 다, 그때, 아까 전에,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이 세 가지 뜻은 서로 관계가 없어. 그 때문에 세 가지, 어? 왜 앉을 곳이 왜 없어? 이 많구만. 일단 시험실 준비, 너 오늘 단어 시험이지? 시험, 단어 시험 맞나? 어, 너 단어 시험 아니네. 뭐라, 뭐죠 오늘? 단어야? 어, 그래? 아까 뽑아놨는데 누가 들고 갔나? 어? 잠깐만. 아, 똑같은 거네. 여기다 쳐라. 세연아, 남의 시험실 시험 치면 어떡하니? 그거 줘봐. 이름 바꿔줄게. 아이고, 예예, 예, 그렇네요. 자기 이름은 보고 해야지. 자기 이름은 알잖아. 어, 시험실 준비되면 시험실 준비 다 됐어? 시험 줄까? 준비되면 시험지 가져와. 예. 정연아죠. 뭐 하라고 내가 보냈겠어요. 자,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서로 관계가 없는 뜻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아뒀다가 다음 과정, 단어 다음은 뭐예요? 단어 다음은 읽기 연습이지. 읽기 연습할 때 채연이가 그 영어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서로 관계 없는 뜻을 가진 것들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아, 여기에서 이 문장 속에서 then의 뜻이 그때란 뜻이 어울리겠구나. 아, 여기서는 그러면이란 뜻이 어울리겠구나. 어, 이 문장에서는 그런 다음이란 뜻과 어울리겠구나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ecome하고 becoming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become이 되다라는 또 하다시야. 아까 전에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여러 가지 뜻이 되는 걸 얘기해줬고요. 이번에는 하다시 뒤에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냐? 뭐, 얘가 되다였으니까 얘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어떤 시로 쓰일 수도 있고요. 되는 것이라는 이름 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둘 중에 한 뜻이 되니까, 어, 이 문장 속에서 becoming은 이 뜻이네. 어? 이번에는 이 뜻이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치다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 적는 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는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할 때 틀렸다고도 안 했어, 안 썼지만. 그 다음 when에 대한 얘기. when도 두 가지 뜻입니다. 언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 두 가지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 이 문장 속에서 왜는 언제 라는 뜻이네, 어, 이번에는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when 됐습니까? when. 자, 그 다음 was에 대한 설명. was는 아까 전에 told랑 이런 것들이 tell 속에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did가 들어가서 무슨 형태가 된 거다? 과거형이라고 했죠? was도 am과 is에, 지금 답에다가 am, is를 섞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was가 am, is를 섞은 겁니까? 섞은 게 아니고요. am의 과거형 또는 is의 과거형에 섞기는 뭘 섞습니까? 과거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면 I am happ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내가 과거에 행복했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I was happy. 그 다음에 is 같은 경우에 그 남자가 현재 행복하면 he is happy인데요. 그가 과거에 행복했었다 할 때는 is의 과거형인 was를 써서 이렇게 과거에 행복했었습니다 할 때는 이렇게 is 대신에 was라는 과거형, am 대신에 was라는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 told 보이네요. told는 tell의 과거형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트 보이네요. 토트는 TH가 아이고 TH가 가르치다 라는 하다시인데요. 이 속에 do가 들어가면 그대로 쓰이고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teach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쳤다 라는 과거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taught 알겠습니까? taught 자, 이거 지금 단어가 성취도가 매우 낮아요. 이래가지고는 읽기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 바로 틀린 것들 답지 보고 고쳐서 선생님한테 다시 보여주세요. 성목